전쟁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후배들의 방을 습격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이게 이주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 또 화낸다. 휴직 타임 나왔다, 휴직 타임. 닮지 않았다고 좀 말해주세요. 닮았나요? 선배로서 권리를 잘 누리겠다. 왜 그랬냐면 팀의 우승이 목표입니다, 저는. 야, 수정아, 진짜 너 얼굴 진짜 못생겼다, 여러분. 또 이거 불쌍한 척하네, 갑자기. 너 보스 김재영이다. 하라고 김재영이. 안녕하세요. 지금은 여기 애리조나 피닉스입니다. 이번에 캠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네, 전쟁 준비를 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후배들의 방을 조금 제가 습격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지금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송성문 형 룸메이트 김혜성입니다. 정확히 송성훈 형이 뭐야? 원래랑 공적인 자리에서는 플레임을 쓰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건강을 신경 쓰고 있는 저희 팀 뉴 캡틴을 보였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너도 갈 거야? 너 가면 후배들이 불편할 텐데? 주장이라 이제 무게감 있는 아 이러면은 후배들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 나 따라갈게. 아, 왜 따라? 키 안 챙겼는데? 잘 챙겼어. 아니 저희 팀에 라이징 스타 김희집과 이주영 방을 제가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배 뭐야? 아. 혜성이 형 같이 오는 거예요? 어, 혜성이 형. 어, 봐봐. 아. 지금 혜성이 안 들어요? 혜성이 보니까 바로 굳었네 둘이. 굳었어. 지금 형만 오면 장난치는 거 같은데 혜성이 형 오면 저 24시간 방 검문한 거 같잖아요. 아, 방 검문하러 온 거 같아? 네. 검문하러 왔는데 야, 내가 하는 건 왜 구경이고 혜성이가 하는 건 왜 검문이야? 지금 저희가 이미지가 다르니까. 차별하냐? 차별이 아니라 어 다르죠 그건. 지금 그 안경 뭐야? 이거 루시드 아이즈. 더 나이 들어 보이는데? 촬영 데뷔했네. 어, 이거는 형식상 보여주기 노트인 것 같고 이게 현실. 이게 이주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이번에 미국 와서 주영이가 브이로그에서 먹을 거에 돈 안 쓴다고 했는데 진격의 거인 이 이상한 망토랑 깊게 잡아야 되니까 야, 이런 거 뽑는데 지금 여기 와서 돈 다 쓴 것 같아요. 왜? 이거 약간 이렇게 이거 홀로그램이니까 다방면에서. 아, 그렇게 해야 돼? 야, 신기하다. 오, 바뀌어. 야, 그거 주영이 진심이니까 제대로 찍어도 돼, 진짜로. 아, 이거 잘 나와야 돼, 또? 네. 잘 나와야 돼요. 선배한테 지시 아니야? 네, 와, 이제 선배한테 지시 하냐고 했는데 비웃어버리는 모습? 휘지마. 네. 니거 너 거야? 어떤 거요? 이거, 캐리어. 네. 짐이 왜 이렇게 없어? 아, 다 갖다 놨어요. 와. 또 보여주기 식으로 자기는 야구만 하러 왔다는 걸 보여주기 아니, 위해서 사복이 많아요. 아, 많아? 네, 여기 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또 말 될 거 하네?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아, 이거 뭐야? 아, 이게 신발 건조기예요. 와, 신기하다. 아, 이게 형 제품이 어떤 거 같은데? 괜히 가져왔다 생각. 아니, 좀 투머치한데? 운동하러 아 아빠가 좀 넣으라고 이제 저 아 아빠가 야, 신발 건지 운동선수 발이 엄청 중요해. 그쵸. 아버님 진짜 대박이시다. 아니 사실 저도 안 가져왔어. 야 유도 아니야? 쓰레기 만들려고? 저도. 근데 너네 어둠의 자식들이야? 왜 이렇게 방이 어두워? 와 진짜 얘네 리얼이네. 야 리얼 여기 양말도 사실 왜요? 있고. 우리 정리 안 했어요. 잘 나와요? 너 왜 이렇게 검해요? 야, 나 왜 얼굴이 안 보이냐? 형이 어둠의 자식인데요? 팬 여러분, 이게 저가 좀 일찍 들어와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봅니다. 한 명씩 말해봐. 저는 144경기 다 뛰고 아, 작년에 제가 주영이를 맨날 놀리는데 23살에 그 지명타자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장난으로 뭐라 했거든요. 주영이 지명타자 골든글러브 후보. 아, 내년에는 유력 후보. 벌써? 수비 천인이. 휘집이는? 저는 작년보다 많이 나가는 거 일단. 아 너무 형식적이다. 아 근데 진짜인데? 얘는 좀 재미가 없어 그냥. 3월에 아, 15홈런? 아니요 저 두 자릿수 홈런. 오 그래 그런 거를 딱 놔야지.
아 그게 가장 큰 목표고. 어. 근데 이제 더 큰 목표는 경기 수 많이 나가는 거. 아니, 처음에는 왜 두 자릿수만 말 안 했어? 아니 경기 수 먼저예요. 밑박 가는 거야? 아니 경기 수 먼저예요. 보험. 괜히 욕먹을까봐 나중에 이 영상 다시 재조명 돼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는 제 몫이니까. 아 또 화낸다. 아 또 화낸다. 아 또 휴집 타임 나왔다. 휴집 타임. 이때 딱 끊어주는 게. 어. 자꾸 그게 프레임. 주성원 선수랑 김수환 선수 방을 한번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와. 아 성원이가 급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깍듯한데? 그러니까 저랑 닮은 꼴 성원이 닮았나요? 닮지 않았다고 좀 말해주세요. 닮았나요? 제가 좀 더 낫죠. 아니라고 해주세요 제발. 제가 좀 더 낫죠. 뭐 넣어두나. 어 여기 있는 지금 시사정 못하고 있는 수환이. 어디 방 잤어? 수환아 에? 잤어? 살짝 잠들었어요. 잠들었어? 아 미안하다. 아 괜찮아요. 방금 휘지비 방이랑 주영이 방 갔다 왔는데 여기는 짐이 뭐 이렇게 많아? 짐인가? 근데 이게 공간 자각 능력이 부족한 방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간 창출을 좀 못했네. 깔끔하지 않나? 캐리어 이런 거는 저기 구석에 넣고 해야지. 저거 닫아놓을 거 아니야 어차피? 그렇죠. 그럼 저기 구석에 있잖아. 근데 형 누가 더 깨끗해? 이게 누구 건데? 이게 성원이 거지. 성원이가 깨끗한데? 너 건? 아, 다 여기 싸놨지. 내 야구장 가져가야 되니까. 아, 그래? 어. 근데 넌 짐이 없구나. 이게 왜 선발대랑 이제 차이지. 이게 왜 저가 이렇게 어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수납 공간에 수환이 형이 다 쓰는 거. 아, 어쩐지. 야, 수환이 게 아무것도 없더라. 나는 수납 공간이 없어서 아니, 짜낸 거고. 선배로서 권리를 잘 누리겠다. 왜 그랬냐면 딱 처음 왔을 때 이미 성원이가 여기 다 쓰고 있었어. 뭘? 이 공간, 그러니까 이 공간 반을. 아, 성원이가 개념이 없었다. 나는 이미 늦게 왔으니까 미국 왔을 때 이미 늦어갔으니까 일단 여기가 대충 눈 거지 이런 데다. 아 잠 자다가 일어난 거 맞아? 근데 입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데? 뭐 자다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와 컨셉이야? 계속 아까부터 컨셉이야? 성문이 형 언제 오냐? 성문이 형 언제 오냐? 이러면서 그럼 아까 안경 썼다 벗었다면서 이게 낫냐? 이게 낫냐? 이러면서 계속 그러죠. 난 형 이게 낫냐? 맞나요? 지가 써본다 했으니까 보여준 거지 나는. 아 제가 아까 밥 먹을 때 이따 방에 방 털러 이제 언제 갈지 모른다고 했는데 지금 야구하러 왔지 외모 꾸미러 왔어? 일단 부상 없이 조기 기구 없이 캠프를 다 무사히 마치는 게 가장 목표고요. 아 조기 기구 얘기 나 하면서 나 처음 봤어. 아,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알았어. 운동을 하다 보면 다칠 부상 방지. 부상 방지용으로 최대한 몸을 잘 풀고. 몸을 잘 만들고 캠프를 완주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올해 목표? 일단 개막전에 들고 싶고 장타적인 부분에서 많이 치고 싶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본 것 같은데 새로운 목표 없어? 너 가슴속에 야망 같은 거? 야망은 항상 이제 두 자릿수 홈런인데 달성하고 싶은 이제 당장이 아니라 네. 기회가 된다면 두 자릿수 홈런을 치고 싶은 게 가장 큰 목표죠. 오케이 그냥 정신. Just do it 하는 겁니다. 어? Just do it. 아 거침없이 가자. 그냥 하자. 하자. 아 그냥 하자요? 아 미안. 거침없이라는 말은 아니야. 아 영어 잘 몰라서. 아. 팀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주전 형들이 잘하는 장점이나 그런 루틴들을 좀 이번 캠프 때 좀 잘 보고 배워서 좀 저도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게 노력하는 게 제 올 시즌 올 한 해 목표입니다. 여기 뭐 대사 적혀 있어? 계속 왜? 여기 보고 한마디 하고 여기 보고 카메라가 낯선가 봐요 아직. 아 그렇죠. 아 이제 잘 쉬고. 네. 우리 저희 거포 유망주 두 명 우타 거포 유망주 저희 팀의 미래 현재이자 미래로 이제 거듭날 수 있게. 제가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다음 방 넘어가겠습니다. 잘한다 잘해. 안녕하세요. 좋아요. 오랜만이에요. 다들. 좋아요. 아 수중이 일어나서 인사 안 하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군기 바싹 빠졌다 진짜. 뭐가 자꾸 궁금한 거예요 계속. 아 이 방 이런 컨셉이에요 형. 방을 돌아다니며. 아 우리 방을 다. 아니, 방 탐방 체크하는 거야? 방 습격. 지열이 형 이 몸 관리랑 열정은 제가 리스펙합니다 진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팔맥디라는 거고. 난 홍삼만 먹는데. 와 이런 거를 보고 배워야 돼. 와 이 방은 진짜 짐이 없다 짐이 없어. 뭐 수정아. 예. 근데 너 걔도 왜 내가 열로 오면 걸로 가고 어떻게 된 거야? 카메라 부끄러워? 너 이래매. 네. 얘 수정이 캐리야? 네. 근데 이거 불편하겠다. 화장실 갈 때 이 걸리잖아. 아 안 걸려. 안 걸린다고? 잠결이 안 걸려? 네 괜찮습니다. 그래? 야 이 방은 진짜 누가 이렇게 깨끗한 거야? 지열이 형 좀 깔끔하고. 지열이 형이 약간 결벽증 경향이 있잖아. 없어. 결벽증이잖아요. 없어. 너는? 저는 뭐 깨끗하고 짐이 또 많지 않아서 깔끔하잖아 정리해놓은 거 보면. 어 목소리 왜 기어들어가? 네? 형이 자꾸 귀 죽이죠. 아 내가 귀 죽이는 게 아니라 지금 너 카메라에 귀 죽은 거잖아. 그거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뭐? 형이 자꾸 제 얼굴로 못생겼다 하잖아요. 아 못생긴 건 아니고 기생오라비가 쟤생겼다는 거. 아 형이 형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형이 저 맨날 못생겼다 고척에서 맨날 놀렸잖아요. 아 고척 남주혁은 아니라는 거지. 아니 전 남주혁이 한 적 없는데 형이 그냥 너는 입으로 고척 남주혁이라며. 야 수정아 너 얼굴 진짜 못생겼다 이러고. 또 이거 불쌍한 척하네 갑자기. 아니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형 그때 내기하고 그랬잖아요. 니 그럼 뭐라 그래. 누가 더 괜찮은지 솔직히. 니 그럼 뭐라 그래. 뭐요? 형이 할 말은 아니신 거 같은데 이러잖아. 아 그거는 맞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는 쏙 빼놓고 불쌍한 척 하고 있냐? 아니 불쌍한 척 아니라 이제. 아니 수종이가 이번에 교정을 했는데 이 한번 해줘. 야 자신감 없으니까 못하잖아. 얼굴 자신감 없네. 아 자신감 없는 게 아니고 야 이 하라고 했는데 못했잖아. 이 남자는 자신감. 형, 남자는 뭐? 자신감! 목표 한 번씩 말해주시죠. 팀의 우승이 목표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요? 아 저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면 조금 그 수치를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은 좀 힘들기 때문에. 작년엔 세웠었나요? 아 작년에도 안 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좋은 시즌을 보내고 싶어서. 수종이의 올해 목표는? 일단 뭐 안 다치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죠. 되게 단촐하네. 그런 형식적인 거 말고. 형식적인 거 아니고 전 진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은데 형은 아니 그 안에 또 많은 경기에 나가고 싶고 아, 그런 아니, 게 있잖아. 안 다치고 또 이제 같이 오래 있다 보면 기록이라는 거 좀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안 다치고 1년 동안 이제 같이 오래 내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 예. 오케이 이제 마지막 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 지금 송 MC야. 여기 김현웅 선수는 지금 뭐 영화에 뭔가요 지금? 심심해서 따라왔대. 아 까매요. 조회수 많이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지득이. 썸네일 주인공은 나고 형들은 다 아니 성문이 혼자. 혼자 이건. 근데 여기에 정우 그 샌프란시스코 입단식 때 썼던 모자 그 사진 넣어주시고 썸네일에. 그리고 혜성이랑 저랑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찍은 거 그거 딱 썸네일 넣어주면은 조회수 10만. 지금 재현이 형이랑 시향이 방에 왔습니다. 뭐하냐? 뭐 하고 계세요? 브이로그를 보고 있네요. 와, 키움 히어로즈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시향이 인사해 줘. 안녕하십니까, 포스 김시향입니다. 와, 왜 이렇게 딱딱해? 시향이야, MBTI 뭐야? ESTP? 나도 다시 하면 안 돼? 이야? 재현이 형 다시? 시향이가 호주 김재현이다 했으니까 난 사람으로 알겠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람 김재현입니다. 사람이에요? 네. 재현이 형이랑 시향이 방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재현이 형이 오자마자 자랑했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안에서 섞여? 이렇게 토네이도가 생기면서 섞이더라고요. 근데 자기 거 사라니까 하니까 80불 달라고 하길래 바로 안 산다 했죠. 30불인데 어디서 성문이한테는 80불 받으려고 그랬어. 얼마라고요? 저거 진짜로? 30불. 30불? 어
성문이한테는 80불 받으려고 그랬는데 나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 뭐? 줘봐.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김성모 군대 시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피자. 처음 먹었다가 좋아하던데. 완전 신병일 때 이제 어디지? 영암? 영암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싸제 음식 먹었을 때 저 표정이 나. 진짜 행복해 보인다. 아, 배터리 없어요. 형 올해 목표 말해주세요 빨리. 목표? 네. 잘해야지 이제. 아 그러니까 재현이 형 근데 진짜 준비 열심히 한 거 제가 진짜 너무 잘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못한 것 같아. 아이 형 근데 그 노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알죠? 에? 그 노력은 인생 살아가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돌아오는 거? 아 그거는 모르지. 아 세상은 모르. 그 노력이 사라지지. 여러분 노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노력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겁니다. 시향이 제가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오버페이스 안 하고 제가 살쪄가고 왔던 거 꾸준하게 좀 하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4년 차인데 너무 그동안 절어가지고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장 많이 했어? 예. 올해는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상태로 경기를 하는 게 목표다. 예. 오, 아주 좋은 목표인데? 좀 되게 마음에 와닿는 목표였어. 이만 맞춰보겠습니다.